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두기만 했던 섭씨팔천도의 뜨거운 성고민, 단언컨대 업계 타투, 이 두 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하면 지금부터 달려들어 가만! 과추계의 원탑 과추형, 여기서는 왕자. 도인과의 원탑 와이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왕자 와이공주. 뜨거운 지상열 화요일 코너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피부가 건조할 때면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세리니를 여기저기 발라주면 맨질맨질 광이 나는 것처럼 이분이 우리 맴 속에 세리니죠. 인간 세리니. 닥쳐 조멀져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일명 과추형 홍성우 원장, 세리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세리니 어때요? 또 틀리 잡아볼까 이제. 아, 뭐 아니 잡읍시다. 아, 이게 털건 털건 아시잖아요. 이게 네. 과추에 원래 세리 바세린 넣어서 오는 옛날의 분들이잖아요. 아 미스테이크. 아 진짜 그분들 때문에 미쳐버리거든요. 진짜 바세린 잘못 넣고 오는 분들 때문에. 아 그게 저 부작용이 있거든. 엄청 부작용이죠. 네네. 옛날 분들이 바세린을 넣고 오셨어요. 저 눈 마주치세요. 작가님 진짜 이거 바세린 네네. 이거 네네. 우리 몸속에 바세린 진짜 몸밖에 바세린 해야지 몸속에 들어가. 근데 저 과추형 뭐 예민한 게 뭐 딴 걸 그 떠나가지고 이제 세린인가 이제 겨울철에는 네. 이제 효자인데 과추한테는 불효자다. 몸 밖에 있으면 정말 좋은 건데 몸 안에 있으면 속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하. 네. 근데 또 마음 속이니까. 아하. 마음 속까지 바세린. 여기 마음 속에 네. 바세린. 아, 또 찾아줬다. 몸 아니고. 이 멘트 아하. 같이 만드나 보다 진짜 아하. 이거. 와, 확실하네 이제 아하. 이거. 뭐 저 작은 작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 365일 에브리데이 매일 발라야 하는 게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피부 보호가 잘 되는 것처럼 이분 얘기만 잘 들으면 소중한 곳에 건강 지킬 수 있죠. 인간 선크림 와이킹 산부인과 원장 김지연 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잘 나왔네요. 아, 잘 뽑았어요. 네. 아, 수탑니까? 방학 아니에요? 네, 언급 안 하잖아 이제. 딱 제 맘. 아, 저 떡으로 따지면 뭐 인절미예요? 절편이에요? 뭐 어떤 겁니까? 다음부터 인사 빼고 하시죠 그냥. 네? 쑥떡. 아, 쑥떡. 아니 방송 시간도 부족한데 인사 빼고 하시죠 바로. 네. 바로 이거 Y 공정을 한다. 바로 그냥 문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근데 건드릴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네네. 떡이냐 그랬더니 쑥떡이라고 아, 얘기하잖아요. 맛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쑥떡쑥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저 홍성우 원장은 떡을 뭐 어떤 떡을 좋아합니까? 예, 떡을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솔직하게. 아니 그래도. 뭐. 그래도 저는 쑥떡 같은 거 좋아해. 쑥떡하고 이렇게 그 찹쌀떡 같은 거 되게 좋아해. 그런 거는. 우리 막. 어렸을 때 무지개 떡 좋아하지 않나요? 뭐 그런 거 드시면 저는 떡을 좋아하지 않지만 먹으라면 그런 떡은 좋아했어요. 근데 아, 쑥떡. 네. 네네. 어 막 갑자기 뭐 땡기네 또 쑥떡. 아, 그러게 네. 배고프네요. 자, 두 분한테 예 문자 좀 왔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는 의학적인 코너. 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성 고민을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코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자 좀 문진하죠. 네, 9852님. 우리 남편은 45이 된 지금도 만화에 푹 빠져서 삽니다. 집에 방 한 칸이 만화책을 쌓여 있을 정도인데 과추왕자도 만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만화 좋아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와... 저는 솔직히 만화 그리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전에 누구나 다 보는 거 있잖아요. 이연세, 허영만 작가님 다 봤잖아요. 누구나. 어, 외인구단 뭐 이런 예, 막 그 정도 수준으로 다 봤지. 제가 막 만화방에 박혀가지고 막 만화 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근데 이제 만화책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과추형 혹시 그 세운상가 그쪽 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네, 조금 네. 예 넘는 그 만화책. 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저는 넘는 거 안 했습니다. 절대로. 아 만화책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하는 예전에 이제 네. 그 빨간 책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빨간 책. 저는 예. 누가 사온 거를 같이 본 적은 있지만 솔직하게. 그렇지, 그렇지. 제가 직접 사러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그때 세운 상가가 없었거든요. 아하. 제가 굳이 그걸 사러 서울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부산도 그쪽이 빠르지 않나요? 부산도 보면 이전에 그 뭐 남포동이라든가 서면 뒷골목 가면 어디 가면 아저씨들 뭐 주머니 손 놓고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어허. 지나가면 좋은 거 좋은 거라고서 맞아 맞아. 사봤는데? 아니요 나는 안 사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하면 아니요 저는 굳이 제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누가 사오면 같이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금 누가 사오는 거 그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 다닐 때 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업자가 네.
그거 사가지고 쓰고 오면은 누구한테는 뭐 1,000원, 누구는 뭐 500원, 누구는 뭐 할인을 해줍니다. 대여비로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도난당하는데 그 네. 책은 있는데 결정타가 찢어집니다. 예예. 뭘 또 압니까? 안 본 것처럼 진짜로. 예? 아 저는 다 보셨잖아요. 저희 때는 영상을 이런 보셨어요, 만화책 영상으로. 없었고 아니, 영상은 봤죠. 아, 저는 맞다. 그냥 만화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만화 오타쿠예요. 만화 어떤 거요? 장르를 안 가려요. 소년 만화 제일 좋아하고요. 뭐 성인 만화, 그러니까 성인물 말고 네. 그러니까 성인용 만화 그리고 뭐 소녀 만화, 순정 만화 뭐 다 좋아해요. 아하, 우리 때는 그 뭐 소녀 만화가 뭐 캔디. 네, 그렇죠. 예. 들장미 소녀 캔디. 네. 그리고 원피스 이런 거 모르세요? 요즘 알죠, 하는 거? 원피스요? 만화 원피스 모르세요? 몰라요. 카이조 쿠니 오레와나루 이런 거 모르세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저는 안 봤지만 원피스는 워낙 유명한 거라서 역시 이대로 딱 갈리네요, 진짜. 아, 전 모르겠네. 저는 보진 않았지만 압니다. 야, 역시 예. MG 닥터들. 예.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압니다. 예. 예. 자, 지현 씨한테 예, 문자 왔습니다. 네, 7784님, 꽈추 왕자는 토마토를 엄청 챙겨 드신다고 했잖아요. Y 공주는 뭐 챙겨 드세요? 여자 몸에 석류가 좋다는 얘기도 있고 치기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뭘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야, 성류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여성분들한테 치기 좋아요? 이게 다 그냥 여성 호르몬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성분 제품들인데요. 이러한 네네. 식물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음흠.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은 여성 호르몬을 못 드시는 분들한테 폐경 이후에 좀 도움이 되는 것뿐인데 폐경 전에는 딱히 이러한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이 도움이 막 되는 거는 아니고 근데 폐경 이후에도 사실은 호르몬제가 제일 좋고 여성 건강 이렇게 막 토마토 이거 말고 여자는 이제 질염이나 질 건강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기본적인 면역 때문에 멀티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거 잘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멀티비타민.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에 이제 챙겨 드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남자들도 이제 이 떨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네. 토마토 말고 뭐 멀티비타민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도움 되나요? 아연이라든가 예. 뭐 그런 성분들 많이 든 거. 근데 석류 나왔잖아요. 석류가 이게 호르몬 때문에 남자들이 먹으면 되게 안 좋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석류도 이렇게 남자 이렇게 그 남성 그 뭐냐 그 정자 같은 거 질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나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근데 일부러 찾아 드실 석류 좋다고 한다고 석류 찾아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먹잖아요 이렇게. 어허.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뭐 대처할 수 있는 게 뭐가 근데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저도 챙겨 먹거든요. 보면 예. 그 중에 남성들 보면 이렇게 남성 또 미네랄 특히 미세원소 같은 거 들은 거 특히 아연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이렇게 들은 거 같이 드시면 남성 활력에도 좋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과추 형 말대로 남자들은 아연. 그렇죠. 그게 남성 그 정자 만들고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미세원소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뭐 수개월 동안 이제 우리 과추 형을 봤는데 딴 거 얘기할 땐 모르는데 뭐 그 우리 뭐 정자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네. 항상 이 그립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피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이게 그 있잖아요. 그 무슨 뭔지 알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네. 보자기 굽듯이. 이게 직업병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디테일하게 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구부렸네. 두 개지 않습니까? 트윈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죠. 더블이야. 저는 하나로 봤네. 예. 자세히 보셔야죠. 예. 예. 자, 과추 왕자 Y 공주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 고민을 대놓고 토킹 어바웃 하는 시간. 특히 이 시간 말이죠. 실시간으로 예, 고민을 많이 해결해 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말이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자, 질문 보내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요. 드상 선물 쏩니다. 자, 그럼 미리 받아둔 고민사연 먼저 대표해보죠. 신땡땡님의 사연 각색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깜짝이야. 니네 귀신이가 좀 인기척 좀 해라. 아, 진짜.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그래? 가만 있어봐. 뭐야, 손이 또 왜 이래? 또 바지 손. 아, 그게 아니고. 아 진짜. 그게 아니면 뭔데? 뭔데? 아, 가렵고 따갑고 아, 과추가 이상해서 그래. 아, 진짜. 그러니까 좀 씻어. 들어 죽겠네.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그 했잖아. 그 브라질 왁싱 했잖아. 그 아, 근데 그때 이후로 좀 뭐가 문제 있는지 아, 얼굴에 올라오는 화이트 헤드처럼 하얀 게 막 올라와 있다니까 이게. 정말? 나랑 같이 했는데 왜 당신만 그래? 난 멀쩡한데.
내 피부가 워낙 또 민감하잖아. 보니까 또 듣자 하니까 과추 쪽에도 이게 피지선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좀 해줘야 한다는데, 아 이대로 냅뒀다가 내 소중한 과추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안 돼 내 과추. 무슨 일 나면 안 되지. 지금도 완전 비실비실한데. 잠깐만, 이럴 때 필요한 게 그 왜 얼마 전에 화보까지 찍었다는 그 사람 있잖아. 아, 다 빼고 말해야지. 아, 그 과추왕자. 과추왕자. 과추왕자, 제발, 제발 정답을 알려줘. 열렬히 신땡땡님의 고민사연이었습니다. 남성 청결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 후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다고 이제 병원은 이제 뭐 찾아오는 경우 뭐 많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없어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우리 병원은. 저희는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럼 주로 뭐 어떤 문제예요? 예. 잉그로인 헤어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뭐요? 뭐요? 잉그로인이라고. 네. 남자분들은 얼굴 면도할 때 가끔 익지 않나요? 그 털이 각질층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네네. 각질층 밑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 밑으로 약간, 네, 아, 파고드는 거. 네, 그러니까 피부에 예, 예. 피부 밖으로 털이 안 나오고 비쳐지는데 털이. 네,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일이 생겨요. 여기도 똑같이 각질층이 있는 피부다 보니까. 네. 이런 잉그로인 헤어가 생겨가지고 박혀가지고 오거나 거기에 막 고름집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려워서 오거나. 네네. 혹은 그것 때문에 군데군데 염증 후에 생기는 착색이 있어요. PIH라고 하는데 그런 염증이 막 생겨서 까매서 가지고 오거나. 아, 까매져요? 빨개지지 않고? 군데군데 까매져요 나중에는. 이게 PIH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게 생겨가지고 오거나 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성분들은. 그 저기 과추한테 물어보겠는데 뭐 딴 게 아니고 어떻게 밍크 작업 좀 했어요? 밍크? 무슨 작업이요? 아, 밍크요. 밍크요? 네, 털 제거요. 밍크, 밍크. 제 말입니까? 예, 예,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했냐고요? 아, 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하고는 싶은데. 네. 네. 그 뭐냐 이렇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절차 잘 못했어요. 아니 그거는 저도 이 과추 형이랑 네. 같은 네. 생각인데 네. 그 우리 때는 네. 털을 밀면 네. 그게 더 이상하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 맞아요. 야 그럼 무슨 털을 밀어? 말도 안 되는 겨드랑이 털을 왜 밀어? 이랬거든요. 저희 심지어 그 털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어머니도 계셨었고 거기에 문신을 해준 적도 있어요 제가. 아니 근데 그 네. 브라질리언 이 왁싱을 왜 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그냥 제가 모르긴 네. 하지만 거기에 털이 나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쓸모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네네. 왁싱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예전에는 겨드랑이 털을 없애진 않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겨드랑이 털이 있으면 좀 약간 야만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지 왜 관리를 안 하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마케팅 아닌가요? 아니요. 진짜 여성분들 겨드랑이 털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저도요. 진짜요? 자신있게 그럼? 아니 진짜. 아니 저도 여성분이 겨드랑이 털이 뭐 아, 왜요? 정말요? 뭐 스트레이트 파마 해가지고 쫙 펴도 괜찮고 진짜 곱슬해도 괜찮고. 아 진짜요? 아니, 그게 왜 이상하지? 아, 제가 잘못했어요.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그쵸, 예, 예. 예, 인식의 변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 분들은 네네. 영어권 국가 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털이 없으세요. 외음부에. 네네. 쉐이빙을 해요. 하다못해. 근데 네네. 그분들은 다리털도 다 밀잖아요. 예예. 그래서 뭔가 그런 문화가 좀 넘어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 우리나라 여자들도 다리털을 밀지 않나요? 안 미나요? 근데 막 10명 중에 9명, 8명이 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소수이지 않나 싶은데. 아,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민 적이 없는데요. 네. 아니 예전에 진짜 네. 그 저 과추형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원 원장. 왜냐면 여성이고 남성이고 또 이렇게 잔털이 많으면 미남 미녀가 많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속설이 많긴 많죠. 보면 약간 그거 없으면 또 재수 없다는 말도 있고 약간. 그리고 뭐 또 뭐 털이 많으면 정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야. 그나저나 그 제모를 하고 난 다음에 딴 게 아니고 그 피부에 일단 자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낭염이나 뭐 피부 트러블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 예. 병원에 오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잘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딱 생기는 사람한테는
조심해서 하거나 네.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안 생기시는 분들은 그냥 뭐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또 계속 제모를 하시는 분들은 털이 있는 걸 못 견뎌 하시거든요. 아, 그게 있으면 눈에 거슬리는구나. 네. 막 뽑는 분들도 있어요. 아. 본인 하셨어요? 저요? 저는 네. 한 번씩 해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본인이 직접 제가 아니요 저는 그 직원들한테 해달라고 하거나 병원 직원들한테 아 그러면 본인이 자가발전으로 벌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있어요. 집에서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 그냥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집에 한다고 해요. 우리가. 네. 쉐이빙은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쉐이빙을 하고 아니면 제품들 중에 그냥 왜 털이 빠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뜯는 거 아니고. 아니 뜯는 것도 있다는데 나는 그 연예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좀 가서 하기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발라가지고 뜯어낸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독하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면 약간 좀 쾌감 비슷하게 왜 있던 게 다 싹 빠져나가니까. 약간 맞아. 근데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쾌감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적당한 고통이 쾌감 줄 때에서 약간. 네, 약간. 이게 사람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게 그 조상묘도 자식들이 네. 직접 가서 이렇게 깎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깎아주시는 분들이 네. 있고 다 똑같네요. 네, 거기까지. 그렇잖아요. 예. 야. 예. 네. 브라질리안 벌초네요. 예, 예. 본인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네, 네, 남한테 또 맡기는 사람들도 있고 네. 맞아요. 다 뭐 똑같은 거죠. 뭐. 예. 야, 그나저나 이 피부에 그 트러블 왔을 때 뭐 연고 같은 거 이제 뭐 발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왁싱샵에서는 스케일링 제품 같은 걸 팔아서 얼굴 왜 스케일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피부 스케일링 하세요? 얼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수도 잘 안 해요. 네, 근데 네. 그런 거를 외음부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네. 좀 괜찮고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걸 할 거는 없고요. 병원 가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 그러면 왁싱샵에서 파는 거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거 관리니까. 괜찮네요. 그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저도 네. 뭐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면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뭐 울긋불긋 올라오거든요. 아, 맞아요. 그랬다 하루 놔두면 지가 가라앉고. 네, 그렇죠. 예. 그나저나 그 남자들하고 여성분들 특히 그 우리 저 소중이들 거기에다가 뭐 일반 연고 뭐 이렇게 발라도 되나요? 네, 피부라서 그냥 다 발라도 돼요. 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또 저한테 질문 많이 오는데 막 예. 되게 과추에는 되게 막 소중해서 특별한 연고가 있다 생각하는데. 맞아. 아, 그냥 하셔도 돼. 목 이태리 타오가지고 문지르면서 뭐 연고 바를 때는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 이래서 시원해. 이태리 타오를 문질러요? 아니 샤워할 때 그거 좀 덜 해라고 사는데 막 그것도 빡빡 문지르면서 로션 바를 때는 제 소중한 과추에 어때 뭘 발라야 될까 앞뒤가 안 맞잖아. 맞아 이거 맞다. 저도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네. 말이 점막은 왜 흡수가 잘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 그것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왜 막 생리대나 뭐 외음부에 바르는 건 엄청 막 신경을 쓰는데 그러건 점막을 생각한다면 입술도 점막이거든요. 립스틱이나 네네. 이런 거는 막 바르잖아요.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이거 심지어 먹기도 하고 입안도 다 점막인데 근데 여기는 신경을 안 쓰고 밑에는 그렇게까지 막 신경을 쓰잖아요. 하기야 입술 뭐 뚝배기도 무는데 뭐 그래서 네. 이거 뭐 맵고 짜고 뭐 뭐 네. 온갖 거 다 하고 막 네. 진짜 막 그래, 그래. 술도 네. 마시고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네. 소중이는 그렇게 하면 막 경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뭔가의 어떤 인식과 고정관념 약간 그 편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하게 다루는 것보다도 그냥 대충이 약간 대충이 그러니까 다른 신체랑 아니야, 비슷하다. 대충이 아까 소중이 말하지마 그냥 얼렁뚱땅 대충이 뭐 이런 것들이 뚱땅이 귀엽네. 뚱땅이 귀엽네. 왠지 저기 뚱이가 이제 과추 같고 땅이가 여성분 같고 뚱이 땅이 괜찮네. 자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과추형. 네. 자, 오늘은 브라질리안 왁싱 얘기를 해봤는데요. 소중한 것의 채모를 통해서 이 질환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리안 왁싱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보기 중에 어떤 것일까요? 1번 사면발이 그 다음에 2번 와 1급은 내 바보라 생각할 것 같아. 12지장충 아니 그러면 저도 그냥 바보 질문 하나 할게요. 브라질리언 왁싱이 네이마르도 하는 거예요? 네이마르 물어볼까요? 근데 제가 브라질 말을 잘 못하네 제가. 거기서 나온 한데. 건가? 뭐야? 브라질에서 하는 게 브라질에서 원래 하는 게 브라질은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브라질에서는 이걸 안 하면 야만이 생각한대. 야만이라 생각. 예, 진짜 거기는 그래서 브라질리언이 왁싱.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면도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하, 예, 막 길에서 하고 하는 거예요. 아하. 아, 길에서는 안 하나. 너무 나갔네 이거는. 아 예. 그리고 방향을 왜 자꾸 틀어요? 아, 너무 자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네. 힌트 좀 뭐 드릴 필요 없죠. 네, 네. 예,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예.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더 뜨겁게 얘기 나눠볼게요. 자,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야, 이거 이 노래도 왁싱했나?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초왕자 Y공절 뜨거운 세상열 화요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문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0252님. 자, 채모도 많은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잖아요. 너무 없어도 문제 아닌가요? 저는 머리털도 없는데 그쪽도 헝이라고 문자를 보내오셨네요. 어허. 제 마음이 아프네 진짜로. 해드릴 말씀도 없고. 양쪽 다 가난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채모 없는 거는 돈 버신 거죠. 뭐 좋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좀 불쌍하게 나 있으면 안 되잖아. 완전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좀 불쌍하게 나 있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약간. 과초 형도 얘기를 했지만 시원하게 벌목을 하려면 하든가. 그런데 몇 그루 있으면 그게 더 짜증 나겠지. 근데 또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왜 디자인해서 제모하는 거 아시죠? 요즘 디자인 많이 한다고. 디자인을 해요? 삼각형 모양으로 남겨놓고 막 이렇게 찰리 채플린이라고 해서 요만큼 코수염만큼 남겨놓고. 아니 요즘 근데 뭐 별도 하고, 별 모양도 만들고 하트도 하고. 하트도 하고. 요즘 모양 만들면서 남겨놓고 제모. 를 하기도 해요. 아, 그 저 하반신에 그 저 그렇게 저 데코를 한다고요. 네. 아, 나는 근데 이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어? 별이 있어 그러면 에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마케팅 측면에서 그렇게 안에 그 모양을 만들어 줘요, 이렇게. 맞아요. 별 있으면 신기하겠다 근데. 갑자기 확 했는데 별 있으면. 근데 뭐 별 이상한 우리 과추는 저기 뭐야? 별 이상한 놈인가 그냥 이렇게 네. 쓱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네네. 책임져야 됩니다. 아, 네. 그 예. 별이 있으면 이렇게 예. 오랜만에 사랑 숙제하려고 쓱 네. 봤는데 어, 별이 있어. 어떨 것 같아요? 별 아, 그 신기하게 좀 신기하겠다. 갑자기 근데 하나가 있으면 또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왕별 하나 딱 있으면. 어. 아까 좀 이상이 적응이 안 되긴 안 되겠네. 그래, 좀 우리 나이 때는 좀 낯설 것 같아. 그렇죠. 못 본 척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뜨면. 어차피 저는 그렇게 볼 일은 없지만. 아예 없는 거하고 네. 별이 있는 걸 비교하셨을 때는 어때요? 아예 없는 거랑 별 두 개 다 충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스타예요? 아니면 그냥 벌목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란다. 예. 네. 아, 그래도 저는 있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 없는 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게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본인은 받고 싶으시다면서요. 제가 여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아, 그 본인은 괜찮은데 네. 있는 여자는 좀. 아, 저는 항상 이전에 네. 야통을 볼 때. 아. 아닙니다. 그만 말하겠습니다. 그냥. 네. 아, 그만 말했잖아요. 음악 틀면 안 돼요. 그 진짜 이거는 누구나 다 봤던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 취향은 아니다. 그만이고. 네. 아하. 네네.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저랑 이제 버전이 비슷하네. 네, 그냥 네. 원래 있는 그냥 그대로가. 저도 그게 좋아요. 저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있으면 그 털이 있음으로써 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질염 같은 게 덜 걸린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네네. 환자분들 중에 제모만 하면 질염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털이 늘 없는 것보다 뭐 있다 없다 해야 뭔가 재미도 있고 이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네. 환자분들한테도 뭐 없애고 싶을 땐 한 번씩 그냥 이벤트성으로 왁싱 한번 해보고 아하, 내킬 때 또, 예, 또 길러도 보고 어허. 뭐 그렇게 해야 뭔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무조건 다 없애는 것보다 약간 네네.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그러니까 오해나 편이에요. 오해나 마시고 진짜로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하라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취향이에요. 예. 그럼요. 그 제모를 했는데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너무 별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럼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게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예. 자 예전에 그 저기 뭐 무모증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또 고민 있는 분들 되게 많은데 왜냐면 목욕탕 가자 이랬을 때 꺼려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거기도 이식을 해주는 데가 있긴 있잖아요. 네, 모발 이식을 거기에다가 이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뭐 질환이에요?
여자한테 좀 아는데 이게 질환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봤는데 남자한테 좀 드물고 여자한테 좀 있을 수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요. 저, 아니 왜냐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다 우리가 뭐 네. 예,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간혹가다가 보면 겁니다. 그런 모발 이식하는 데서 그런 고민으로 와서 밑에 좀 심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 왕왕. 자. 앞서 내드린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과초왕자. 네, 소중한 그곳의 체모를 통해 이 질환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리안 왁싱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보기 중에 뭘까요? 1번 사면발리, 2번 십이지장충. 그래도 아주 네. 멋있게 했어. 그래도 안 불쌍 사면발리라고 하네요. 네, 이미, 예. 많은 분들이 또 사면발리로 알고 있는데 뭐 뭐로 가도 설마가면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네네. 정확하게 보면 사면발리가 발리요? 발리. 네. 리예요? 네, 리. 발리니니. 사면발리. 사면발리. 누가 만들어서 이름이 발음하기 힘드네. 사면발리. 사면발리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 발음하면 사면발리가 되지 않아요? 사면발리. 사면발리. 우리가 보통 세면발리라 하잖아요. 맞아요. 동네에서 이제 형님들이 격한 형님. 네. 야 그 세면발리 세면발리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사면발리. 그러니까 사면발리. 아 발음하기 힘드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답 2번 해버려야겠다. 12주형. 네. 짜증나서. 네. 정답이 뭡니까? 네. 1번 사면발리였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저 윤피의 융통성이 없네 빼. 뭐 효과음까지 넣어 충분한데. 예. 아니 그러면 그 사면발이가 뭐 어떤 병이에요? 얘는 벌레, 벌레 쉽게 말하면 원충이에요. 벌레인데 크기도 한 1mm 정도 되나 하얗게 생긴 벌레인데. 네. 얘들은 털을 붙잡고. 털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 뭐 지탱할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럼 타잔이에요? 예, 자꾸 코알라처럼 잡고 사는 거예요, 얘들이. 잡고 살다가 이게 주둥이를 이렇게 점막에 이렇게 피부에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는 애들이거든. 머리 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네. 그거 아 이도 여기 머리 피 빨아먹는 거죠? 네, 네. 눈에 그러니까 보이기도 뭐 하고. 우리가 이게 사면발리하고 비슷하게 옴, 옴도 많이 들어보시죠, 옴. 아, 그래서 옴 붙었다 이거예요. 예, 고거랑, 제수 옴 붙었다 이거예요. 예, 그거랑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사면발리는 약간 일단은 이제 성접촉에서 일어나지만 여기도 나와 있네. 성관계 아니더라도 옮겨준 있어요. 그래서 뭐 군대 같은데 그 부적절한 장소 가가지고 이 가져왔어. 가면 온 부대에다 널리 퍼뜨려주는 거죠. 옛날에 특히. 아 그러면 이 사면발이는 어찌됐든 성관계에 의해서 없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 없는 거죠. 털이 있으니까 없는데 네네. 군대에 가면 얘들이 그 자기 주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옆 동네 이사도 가고 자 다른 소대로 이민도 가고 하니까 애들 생존력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온 동네가 막 간지러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본 1차적인 게 성관계를 어찌됐든 통해서 네, 그렇죠. 옮는다 이거죠. 네, 네, 털로 옮겨지는 아이여가지고 네. 관계를 할 때 이 털에서 이 털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털이 건데. 붙을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는 뒤에 내 털 부딪혀서 그런 거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아 얘가... 서로 털 사고네. 예예. 네, 교털 사고입니다. 예. 근데 얘가 밖에 나와가지고도 살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찜질방이나 뭐 목욕탕이나 네. 이런 데서도 옮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뜨거운 물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지져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수건 같은데. 수건 같은 데나 밖에서 네, 오타리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있어가지고 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병은 우리가 뭐 사우나에서 옮았어, 뭐 화장실 앉았다 옮았어라고 하면 되게 비겁한 변명인데 이거는 그렇죠. 이건, 그럴 수 이건 있는, 인정할 수 있긴 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얼마나 뜨거우면 죽느냐 하는데 네네. 얘가 죽을 정도면 우리도 죽겠죠. 얼마 그 정도로 얘가 독한가? 아니 내 말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탕에서 있는 수준으로 얘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면발이가 굳이 뭐 샤워하면 다 없어지고 할 수준이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얘가 독한 놈이 얘들 진짜. 아니 치료를 어떻게 해요? 얘들은 그냥 로션 같은 것도 있고 털이 너무 그럼 털도 밀리고 로션 바르고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여기 하반신 이제 동네 이제 밍크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밍크에서 머리 털로 옮겨오진 않나요? 혹시라도 타고 올라오고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옮겨올 수도 있고 이렇게. 머리에서도 아니, 살아요? 아니 살 수도 있고 겨드랑이 털리는데 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외음부에서만. 그렇죠. 네, 음부에서 사는 얘기예요. 음흉한 놈이기 때문에 위로 잘 안 가려고 해 이렇게 밑에서만 살려고 해 이렇게. 아하. 얘도 잘 알지. 바깥에 있으면 이건 외부에 노출되니까 자기가 생존력이 떨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야, 박수를 치신다고요? 팬티 안에서는 숨어있으면 따뜻하다고 그래. 야. 얘는 따뜻한 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당장엔 죽을 일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머리 이는 이 뜨뜻한 데 오면 싫어하겠다. 그렇죠. 아, 연구를 해봐야겠네. 진짜. 아, 진짜 안 맞는 거야. 맞네. 머리 니라 하잖아요. 머리 니라 네. 사면발리. 둘이 교배함시켜볼까 뭐가 나올지 이제 김재김자 자, 실시간으로 예, 질문 왔습니다. 예예 바로바로 예예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네. 보내주신 몇 분을 예 선정을 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과주황자 네 6781님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몸무게가 76kg, 비만 체형이에요. 평소에 과추가 뻔데기 모양이며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밝기 시 기둥 길이가 5cm 미만이고요. 주변 아들 엄마들이 잠복 음경인 것 같다는데 수술이 필요할까요? 사춘기다 보니 조심스럽고 걱정입니다. 라고 걱정하시네 진짜. 아, 사춘기야 더구나. 예. 예. 큰일 났네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빨리 살을 빼야지. 일단 76kg면 저보다 많이 나가네. 맞아. 과추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살을 빼라. 살 빼고 이게 딱 보니까 기둥이 안 보인다는 소리는 살에다 파묻혀가지고 그 껍데기만 나와있다는 소리거든요. 네네. 그게 번데기처럼 나와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아침 밝았을 때 길이가 5cm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5cm면 한 이 정도 되려나? 아무리 애기라도 5cm 훨씬 넘죠 당연히. 그러면 저 과추형, 네. 과추형이 그래도 이제 5cm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지 정상이다. 아니요, 그 크기로 정상할 수는 없는데 내가 딱 경험을 봤을 때 6학년이지만 화났을 때 5cm라면 일단 작은 편이에요 솔직히. 작긴 작아요. 6cm가 아니고 6학년이면 지금 뭐냐 사춘기다 했으니까 보니까 2차 성징이 오고 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네네. 빨리 살부터 빼야죠 빨리. 지금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과추가 언제까지 크느냐. 우리 키 클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크고 그다음은 잘 안 큰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나중에 이제 해면체가 커지면서 이렇게 두께는 커지더라도 빨리 길이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호르몬 영향을 충분히 받으려면 살부터 빨리 빼야죠 빨리.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살을 빨리 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예, 예. 남성 호르몬 이제 사춘기가 되면 폭발도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활동해야 될 때도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근육도 키우고 막 과추도 키우고 목소리도 막 해야 되는데 딱 나왔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인 살들이 엄청나게 이제 득세하고 있으면 얘들 또 착하거든 애들이. 아. 약간 좀 약간 찐따 같아 애들이. 어디 확 이러면 아유 이해하겠습니다. 아유 예 절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과추에 가지도 못해요. 아, 퇴보가 되는 거야. 약간 가가지고 저기 막 다른 데서 놀다가 사라져 버리고 아니면 또 이게 에스트로겐 바뀌어 버리고 애들이 또.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을 빼시고 운동 많이 시키고 예, 고단백 많이 먹이고 지금이라도 토마토 많이 먹이. 아 토마토가 꼭 되는 게 아닌데. 아니야 먹어야 돼. 예, 지금 뭐 뭐라도 먹고 맞아요. 무조건 먹여야 돼. 지금. 좋은 건 다 먹어야죠. 지금 돌멩이라도 갈아 먹이라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지금.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죠. 일단은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살 빼세요 빨리. 맞아. 이게 칠자 빨리 이거를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비만 체형이라고 했는데 키가 좀 크긴 큰가 봐요. 비만이라 안 하고. 그럼 76kg면 일단 앞자리는 최소한 6대로 만들어야지 최소한. 10kg 뺐어요. 그럼 우리 그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쓱 보면 약간 좀 살집이 있는 친구들이 항상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 아 무조건 이건 되게 내가 제발 좀 나 커서 후회하지 말고. 맞아. 저는 커서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환자 고객이 되고 좋잖아요, 내가.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제가 굶어 죽는 그날까지 살 빼세요, 그냥. 나의 좋은 얘기. 제가 굶어 죽으면 예. 뭐 라디오하고 다른 거 하지 뭐 나도. 네. 자, 김지원 원장, 와이공주. 네, 7323님, 와이공주님, 저는 치밀 유방으로 매년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면 유방 촬영은 따로 안 해도 될까요? 나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30대가 넘으셨으면은 초음파까지 꼭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밀 유방에서는 병변이 안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거의 치밀 유방이에요. 검사를 하면.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무조건 따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유방촬영 내 봤을 때 이거 그냥 엑스레이 찍는 거 앞차기 찍는 그거 말하는 거꾸로 말한 거 같아. 잘못 이해하셨네. 네, 거꾸로 아 그러네. 치밀 유방으로 하는데 그러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유방 촬영도 하는 게 좋아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왜냐하면 초음파에서 네. 더 잘 보이는 병변이 있고 예. 엑스레이에서 더 잘 보이는 병변이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찍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다 네. 다르구나. 근데 네네. 그 치밀 유방이 뭐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조직이 너무 치밀해가지고요. 아, 말 그대로? 네, 이런 너무 하얗게 보여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네네. 하얗게만 보여서 혹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저기 네. 치밀하니까. 네, 그래서 예. 하지만 뭐 석회화 병변이라던가 뭔가 조금 더 잘 보이는 네. 게 있기는 있어서 네. 요것도 의미가 있기는 해요. 아니, 근데 그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네, 치밀 유방이 되게 많아요. 인구 밀도도 높고 우리나라 땅도 좁아서 그런가 이게. 금성 유방이네, 금성 유방. 야, 그러면 이게 뭐 초음파 따로 뭐 엑스레이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궁금하면 네. 검사실 때 가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걸 해보시면 하는 게 어때요? 물어보면 거기서
솔직하게 무조건 필요하면 하라고 하지. 자기들이 아, 하지 마자 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엑스레이가 무료예요. 무료예요? 나라 건강검진에서 무료로 해줘요. 네. 그럼 왜 질문이야? 이분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 놓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건 혹시 그 저 과주한테 물어 남자도 유방검사 해야 되나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아니 뭐 남자들도 아, 남자들은 무슨 뭐 너무 그 여유증이죠. 아, 좀 뭐 문제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유방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너무 드물지만 근데 너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검사를 하진 않죠. 막 구강암도 막 생기고 손가락에도 병이 생길 수 있고 막 그런데 이걸 아, 다 하지 야, 않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진짜로 내가 우주선 타고 나가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우주선이 아. 있고 타고 나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 아. 근데 그 걱정하고 미리 지금 겁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은 걱정할 필요 없고 단지 남자들은 여유증이래 가지고 이렇게 여자 유방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티셔츠 같은 거 딱 입고 있을 때 뭐가 가슴 이상해. 어. 그런 경우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예. 질문 잘하셨어요. 갑자기 예. 우주선 타고 가신 것 같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실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자 노래 한 곡 듣죠. 아까 뭐 우주선 얘기했으니까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진짜로. 자 실시간으로 예 질문 받고 있습니다. 과추왕자 Y공주 일단 저 과추왕자한테 먼저 왔죠 또. 네. 9644님 남편이 발기부전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고 안에다가 스위치를 넣는 거라는데요. 아무래도 칼을 대는 수술이라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수술이 좋을지 약으로 치료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약으로 치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미 그게 약으로 치료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에 맞아 이게 강남구를 살 수 있다니까 내가 약으로서 발기부전을 한 방에 딱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강남구로도 모자라네 서울 사버릴까 그냥 아유, 끝장나는 거죠 상 받겠네 그래서 노벨도 사라더라는 거지 저 좀 주시게나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면은 이제 머리 그냥 다 나게 하는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머리 다 나게 하는 약도 만들면 예. 야, 두 개도 한다면 대박인데 어허. 대한민국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허. 진짜로 그럼 노벨이죠 아, 장이 이 빈살만하고 칭구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면 진짜 아하 네. 살만 이형까지 네. 나왔네요 어, 네 그러면은 일단은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나는 성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돼 근데 약으로 안 돼 그러면 포기를 하든가 수술하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게 50대 만약에 60살에 고민을 했어 네. 아유, 내가 이 나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유 칼 되면 안 좋겠지 말겠지 말겠지 하다가 6, 7년 지나서 와가지고 그때 산단 말이에요 그럼 6, 7년이 너무 아깝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고 고민하시고 할 거면 빨리 해라 아니 고민하지 말아라 예, 예, 예. 아니 근데 그 아까 뭐 스위치를 얘기를 네네네네네. 했는데 스위치를 온하면 이 형이 바로 저 뭐 반응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돼 우리 옛날에 우리 말 장난감 있잖아요. 뒤에 풍선 달면 그 어설프게 펄떡펄떡펄떡 뛰댕기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다가 이제 자빠지고. 계속, 예. 예, 예. 계속 이렇게 눌러줘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화가 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버튼 한 방 눌러주면 쭉 물이 빠지게 되고. 아, 이제 화났다가 한번 다시 이제 화나게 했다가 한번 쓱 눌러주면 아. 본인이 24시간 켜놓고 있어도 돼요. 근데 계속 이게 화나게 해놓고. 오, 그렇구나. 365일 24시간 켜놓고 해야 돼요. 이야, 그냥 가로등이네. 장난 아니지, 진짜. 가로등이야. 그러니까 쓸 만큼 쓰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와이프한테. 아니, 부럽네. 난 네. 스위치 넣어야겠네. 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내려가. 이러면 알았어. 그 이게. 방송 어차피 못 나갈거든.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내구성 그, 예, 아까 한 100%가 풀이라고 했을 때 이걸 넣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그러면 그 딱딱한, 우리 그 소중의 네. 제일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 네, 네. 그 귀한 머리 네. 걔는 크게 할 수 없어요 걔는 그러니까 몸통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얘가 AI인가요? AI로 되면 대박이지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약간 여러 가지 받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펌프질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상당히 괜찮냐면 네, 네. 펌프질을 해놨고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저도 네. 그 어느 특정 부위를 만지지 않는 이상은 몸통만 만졌을 때는 몰라요 얘가 이게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잘 몰라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아 이거는 너무 저도 좋네. 저도 한 십몇 년 지나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저도 이렇게 저도 그걸 보고 연습하고 있었지 남한테 하긴 좀 민망하니까 펌프하면 우리 옛날에 한일자동 펌프 이거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거랑 같은 원리네요 그리고 이게 예. 자기 연기만 잘하면 그 파트너가 모르게 할 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 손은 눈보다 빠르거든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항상 자신만만하게. 뭐, 그래 솔직하게 여기 세 명 중에서 뭐 누가 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뭐. 뭐.
자, 네. 자 질문 좀 받아요 Y공주. 네. 이 정도면 이제 받아야죠. 초방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네. 네. 0131님 딸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 소음순 유착이라 아기 때 호르몬 연고를 발라서 50% 정도 떨어뜨려 줬거든요. 근데 그 연고가 점막에 닿으면 엄청 따가운지 아기가 떼굴떼굴 굴러서 더 이상 못 발랐는데 그때 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붙어서 또 완전 유착이 되어버렸어요. 그 호르몬 연고는 단종돼서 더 이상 구할 수도 없는데 아이가 벌써 10살이에요. 산부인과에서는 칼로 째던지 아니면 2차 성징 때 떨어질 수 있다고 그냥 기다려보라는 근데 진짜 그냥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도 될까 너무 걱정됩니다. 아, 야, 근데 이렇게 저 아이고 네. 괴로워하는데 그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유. 조금 시기를 너무 놓친 것 같은데 벌써 아. 10살이면 되게 아기 때 연고만 잘 발라줘도 90% 이상은 거의 다 호전되고. 아, 그래요. 심지어 약간 어느 정도 좀 떨어졌을 때는 손으로 살짝 떼도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아마 연고가 단종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질정이 있어요. 호르몬 질정. 네네. 걔를 녹여서 발라주는 식으로 쓰거든요. 선생님들이. 예, 예. 그렇게도 해도 됐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커서 이 연고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병원 가요? 병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런 좀 성형 쪽 하는 산부인과를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성형 쪽 성형, 하는 그러니까 성형 이런, 쪽 예, 외음 성형을 예, 예. 하는 산부인과. 본인한테 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한테 오시면 해결을 바로 해드리죠. 예, 예. 그렇게 아니 저기 김정원 대장한테 가세요. 예, 가까운 병원이 있을 수도 예.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성형 쪽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 병원들이 이제 뭐 동네에도 이제 뭐 흔하게 요즘에 볼 수 있나요? 되게 많아요. 여성 성형을 아~ 하는 선생님 되게 많고 네. 뭐 예전에 아니 이쁜이 수술 다 들어보셨잖아요. 오, 예, 그게 예. 질축소 성형 수술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원체 산부인과에서 예전부터 많이 했던 수술이니까 근처에 많은 병원들이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에 뭐 그 정도면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겠네. 엄청 많이 오죠. 네, 우리나라가 그 수술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술도 손재주 좋아요. 맞아. 수술로 다 잘하시더라고. 다 잘하죠. 수술은 우리나라가. 다른 다른 암, 뭐 부인과암, 전립선암, 뭐 예를 들면 뭐 대장암, 폐암 이런 수술들이 거의 이제는 뭐 일본은 넘어섰고 이제 네네.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수술 수준.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그 중동 쪽에서는 돈 많은 분들 뭐 미국 가든가 일본 가는데 우리나라 다 오잖아요. 가까운 서비스도 워낙 좋으니까. 예, 의술이. 네. 네. 자, 과추왕자 질문이요. 네, 장땡땡님. 2년 전에 30분에 한 번씩 소변이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과민성 방광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때 약을 좀 먹어서 좋아졌는데 요즘 소변의 횟수가 또 많아졌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평생 가는 병인가요? 참고로 40대 중반 남자예요. 근데 뭐 대학병에서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제가 다른 말 할 필요 없는데 일단은 불편한 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소변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과민해지는 환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매운 음식 드신다든가 네네. 여러 가지 뭐 생활 습관이 있어. 그걸 예, 피해 보시는 거고 예. 특히나 겨울철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 근육도 수축을 하게 되고 날씨가 추우니까 그리고 겨울에 더 자주 가죠. 그렇죠. 그리고 예. 땀을 안 흘리니까 오롯이 물은 다 소변을 빼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힘든 계절이고 어허. 쉽게 말하면 비뇨기과는 호황인 계절이긴 하지만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불편하니까 일단 약을 드세요. 약 먹는다고 엄청나게 몸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약은 뭐 어떤 종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을 안정시켜주는 약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크게 요새는 두 가지 약이 있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신경 쪽을 작용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 쉽게 방광이 오줌이 조금만 찼을 때도 막 얘가 화장실 가야지. 맞아 맞아.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네네. 약을 먹으면 정신 차리면 한 탁 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아하. 시벨트가 네. 되는구나. 그렇죠. 어디에 이렇게 하면. 예, 예. 예. 자 광고요. 자 뜨거운 지상률 화요일 코너 과추왕자 와이공주 벌써 피니시 시간입니다. 왜 이리 시간이 그러니까요. 바툴까요? 짧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질문을 좀 많이 대답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너무 조금밖에 못해드려서 아쉬워요. 아니 이거는 저기 상률이네 주점하고 조지자 쇼하고 날려버릴게요. 그래서 그냥 두 시간 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다 본인 코너 아닌가요? 또 괜찮아요. 네.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난리죠, 막 그냥. 예, 예. 더 할까요? 한 시간 더 할까요? 괜찮은데. 네, 좋은 날에는 오지 말하셔도 되겠네요. 네. 좋은 날에는. 아니, 이래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갑자기. 내주니까 그냥 하루 줘도 돼요. 예, 예. 뜨문뜨문 봐야죠. 네. 근데 그것도 네. 짧게 하고 또 아쉬움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약간 감질나게 하는 것도. 그래요? 네. 네. 아, 진짜입니다. 아, 저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형님 그 주말 방송도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네네. 확실히 화요일이 재밌더라고, 제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화요일에 네. 항상 스위치를 켜야죠. 네, 당연한 거죠. 네. 네, 네. 저 우리 저 아이 공주는 뭐 주변에서 뭐 슬쩍슬쩍 뭐 어떻게 뭐
입질이 오나요? 뭐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지난번에 한 건 들어왔던데. 네. 아니, 저 주변에 잘 알리지 않아가지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네. 예, 그냥 소심하게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댓글만 예예. 봅니다. 아이고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공주.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운 재성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과 질문 남겨주세요. 선물도 뜨겁게 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